자, 누구나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죠. 백두산 천지입니다. 그런데 요즘에 이 백두산 천지가 관광객 천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얼마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지, 또 왜 몰리고 있는지, 요즘에 가면 또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황스택 기자. 네. 관광객 천지입니까, 진짜? 아, 관광객이 최근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. 얼마나 늘었는지요. 아,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 천지, 예. 이 천지를 가서 이게 그 볼 수 있 백두산에 가더라도 천지를 본다는 거는 정말 뭐 몇 대가 덕을 쌓아야만 한다고 합니다. 그래요? 화면으로 저렇게 갈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. 제가 이제 취재를 한번 여행사들을 한번 바싹 하고 왔는데요. 그러니까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도 눈이 쌓이기 때문에 6월에 말에서 9월 정도가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해요. 예. 근데 올해 상반기에 적정 4,400명이 찾았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는 무려 4~5배가 늘어난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좋기 때문에 지금 가면 천지를 갈 가능성이 크다. 참 이런 얘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지금 네. 저기 보면은 안개가 지금 끼어 있어서 화면에서 볼 때는 네. 천지를 볼 수 있는 날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데 요즘에 천지 보기가 좋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가고 계시는 건데 자, 지금 뭐 중국에서도 저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뭐 북한하고 중국 두 코스가 있는데 예. 북한은 지금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백두산의 이름을 놔두고 장백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쪽 천지를 가게 되는데요. 지금 그 6월부터 9월이 피크기고요. 지금 1년 동안에 한 연중 한 30% 정도, 최 예. 30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아, 그 완벽한 천지를 볼 수 있는 날이. 그래서 지금 그 천지에 대한 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어느 정도 천지를 보기 힘드냐면 여행 코스를 짤 때 천지를 가는 코스가 두 번을 짠다는 겁니다. 아,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코스로 했을 때는 천지를 잘 못 볼 확률이 있으니까 여행 코스 자체가 북파, 서파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을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코스를 다 해서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북한 그 백두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코스 두 개가 하나의 여행 상품에 있을 정도입니다. 그만큼 네. 천지, 제대로 된 천지를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. 야, 근데 지금 사계절의 천지가 지금 4분할로 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. 네, 명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못 네. 가보셨죠? 가봤습니다. 가보셨어요? 아, 예. 보셨습니까, 천지? 그렇습니다. 저는 갔을 때 예. 그때가 혼자 말씀을 하시지. 예. 그때 여름이었는데 아주 정말 운 좋게 예. 예,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.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나요? 아, 실제 보면은 우선 아름답다기보다는 정말 장엄하다. 예. 그 느낌이 우선 굉장히 우리가 또 많은 또 우리 어떤 영산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고 또한 이것을 이 장백산을 통해서만 와야 하는 것이 좀 속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예, 그랬군요. 자, 멋있는 저 천지 요즘에 많이들 보러 가신다고 하는데 휴가철하고 겹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관광객 천지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